누나님들 누리나의 누나 누나요 누나 누나예 장난감 넣어라 뿅뿅 누나가 좋아하는 클레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랑말랑 점토로 친구 얼굴 만들기 우리 말랑말랑 점토로 친구 얼굴 만드는 이 액자 오늘 장난감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 얼굴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엄마 얼굴 만들어서 엄마한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심지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것은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꾸밀 수 있는 이런 매직이나 이렇게 스티커도 조금 준비할 거예요 스티커도 준비하고 여기다가 먼저 꾸민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친구 얼굴을 꾸며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액자 안에다가 액자 모양의 틀대로 꾸며 주어봤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는 친구 얼굴을 꾸밀 건데요 누나는 매니저 언니를 위해서 매니저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들이 지금 있어요 색깔이랑 하얀 색깔이랑 잘 섞어야 이 얼굴 살색이 나오겠죠 하고 주황색과 노란색을 적절히 섞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살색 비스무리함이 나와요 색이 될 때까지 약간 살색같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조금 더 하얀색을 섞어야 되겠죠 하얀색을 섞어볼게요 지금 이 황금 비율을 통해서 노란색과 주황색과 하얀색을 적절히 섞어서 지금 살색의 색깔이 거기 완성되었습니다. 얼굴만 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목이랑 팔은 좀 세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남겨놓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쭉쭉. 야, 이거 진짜 사람 얼굴 같아요. 색깔이. 장난 아닌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목을 붙여야죠. 자, 목이 있어요, 목. 후드티 같아, 후드티 같아. 보이나요? 후드티 같죠, 얘들아? 후드티. 굉장히 얇게 머리카락을 만들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머리카락을 붙였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여기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털실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또 여러가지 단추 있죠 우리 친구들이 쓰다가 안 쓰는 단추들이나 집에 있는 또 어떤 천 뭐 안 쓰는 천 같은 것도 같이 꾸미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끈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짠 짜잔 친구 얼굴 액자 12호 동안 고생했던 매니저 언니에게 누리나래의 수고상, 헌신상, 야근상 야근상으로 액자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봐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고마워 너는 나에게 기쁨이야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야 소중한 친구상을 이렇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원에서는 이렇게 뒤에다가 예쁜 가랜드나 현수막 같은 경우 그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서 상장수여식처럼 친구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친구뿐만이 아니죠 1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고생하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액자를 선물해주면 우리 선생님은 너무 기특해서 눈물을 흘리실 거야 얘들아 크 그러시면서 우리 선생님 엄청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액자도 꾸며보았는데요
이 액자 틀을 가지고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판도 지키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쭉 모아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의 하트를 다 모으면은 네이클로바가 돼요. 이렇게 네 개가 모이면 네이클로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작품을 만들어서 멋지게 전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준 예쁜 액자는 누리나래를 해시태그로 달아주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누나도 그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꾸민 친구들에게는 몰래 칭찬해 줄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액자를 꾸며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더 멋진 작품으로 자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누리나래와 함께 재미있는 장난감들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의 말과 감사의 인사드려요. 누리나래의 누나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음에도 한 살 더 언니 오빠가 됐다 하더라도 누리나래의 누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음에도 누나랑 놀자! 안녕! 자, 매니저님 이거 봐주세요.